또 그렇죠. 선택을 하죠. 그렇죠. 네. 저는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학점 줍니다. 의외로 굉장히 교수님 같으세요. 교수님. 지금 저 문장 속에 많은 의미가 있어요. 되게 잘 봐주시네요. A까지는 제가 A까지 하지 못했기 때문에 B. 아니 근데 한 것보다는 충분히 많이 충분히 A를 받을 자격 있는 친구고요. 아니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은밀 예 네. 표현이라고 했잖아요. 은밀한 네. 수업. 진짜 수업이 은밀한 거예요? 1대1 개인 레슨 보는 거예요? 유리 씨도 되게 좋아하시네요. 치아를 12개 보이면서 편하게 웃으시네. 그런 은밀한 게 아니라 네. 되게 생활 밀착형 연기를 가르쳐 주셔서 개인적인 상담부터 시작해서 연기적인 부분까지 모두 다 포괄적으로 도탈 서비스 하고 있어요. 서민도 이렇게 상담할 수 있고. 네. 아니, 근데 고영주 씨한테 네. 정말 은밀하게 수업을 듣는 분이 또 한 분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. 또요? 우연치 않은 기회에 서연 양이, 우리 막내 서연 네. 양이 제 공연을 보러 왔어요. 그 굉장히 진지하더라고요. 유명하죠. 예. 그리고 우리 서연 양도 연기에 굉장히 큰 관심이 있고 지금 전공을 하고 있고 뭐 이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영화를 좀 추천을 해달라고 저한테 이제 영화를 몇 편을 추천을 해줬어요. 네. 이런 영화가 나는 굉장히 재밌고 도움이 됐었는데 한번 봐볼래? 중요하죠. 예. 추천을 했는데 장문의 그 문자 영화평 왔어요. 영화 감상평을? 영화 감상평을. 그 제가 이걸 보고 무슨 소송이 걸린 줄 알았어요. 이게 내가 이걸 계속 보내는 거예요. 얘가 병인가? 정성껏 버리는 게 병이라니. 그래서 처음부터 자세히 읽어봤는데 네. 정말 평론가 수준. 감독의 의도, 그다음에 배우들의 어떤 표현 방법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도면밀하게 분석을 했어요. 그래서 제가 그걸 재미에 들려서 요번엔 이 영화 봐봐, 요번엔 저 영화 봐봐 그랬더니 거기에 따라서 계속 또 답을 주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괜한 짓을 했구나. 사실 저는 이제 중앙대학교 다니지 않고 동국대학교를 다녀요. 네. 근데 동국대학교에서 또 연극을 했었는데 그때 선배님을 또 뵀었거든요. 그래서 근데 그때는 장난으로 넌 동국대니까 넌 잘 안 해줄 거야 이렇게 장난을 말하시는 거예요. 아이 그 녀석. 장난인 건 물론 알지만 너무나도 좋은 그런 영화들을 추천해 주셔서 저는 약간 리포트 쓰는 형식으로 생각을 하고 되게 진지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. 어떤 작품이요? 프라이멀 피어라는 작품 전 되게 기억이 남는데 보셨어요? 혹시 알아요? 보셨어요? 프라이멀 피어 알아요? 안 보는 영화 없어요. 아니, 붐이 자막 나오는 거 잘 못 보거든요. 저는 뭔가 굉장히 좀 로맨틱하거나 그런 영화를 추천해 주실 줄 알았는데 첫 장면부터 막 손목이 막 잘리는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.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달라서 깜짝 놀라서 아 일단 무슨 내용인지 계속 보자 해서 봤는데 굉장히 심오한 영화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걸로 어떻게 감상평을 말씀드려야 될지 이렇게 정말 레포트 쓰는 것처럼 뭐라고 보냈어요? 아, 성선설도 저도 믿는데 이 주인공은 이렇게 의해서 좀 악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선설을 저도 믿는데 아니, 신도영 씨도 우리 서현 씨 영화에 관심 많은데 각자 MC 두 분이 영화 하나씩 추천해 주세요. 네, 좋은 제가 정말 즐겨보는 영화는 도저히 추천해 드려요. 아니 근데 사실 서현 양한테 문자 보낼 때하고 유리 양하고 보낼 때하고 좀 달라요. 완전 달라요. 진짜 다른 것 같아요. 서현 양은 진짜 그 선생님하고 이렇게 제자처럼 이렇게 주고받고 유리 씨한테는 유리 양한테는 굉장히 캐주얼하게 하죠. 제가 워낙 이제 멤버들하고 같이 해외 활동을 많이 다니니까 핸드폰 이제 시간대가 안 맞아서 꺼놓거나 뭐 연락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. 근데 유리야 껌 사줄까? 이렇게 대뜸 문자가 왔어요. 그래서 진짜 대뜸. 네? 이렇게 문자 진짜 대뜸. 유리야 내 문자 씹지 말고 껌 좀 씹어라. 아, 센스. 너무 재밌잖아요.
저는 한 지금 한 2년째 네. 그 뭐 이제 안부 문자나 이런 걸 이제 보내고 이러면 네. 누구한테요? 효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도 같이 했었고 그래서 뭐 계속 한